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눈에 막 하트가 그려져.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된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 어떤 역경이나 괴로운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사랑과 지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사랑이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동체적인 자각에서 나오는 자비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소외 속에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나 역경들도 나를 사랑하고 동체 대비심으로 지켜봐주는 이들이 있다는 자각 속에서는 나를 넘어서는 더큰 지혜가 깨어나기 때문이죠. 성적이 좋으면, 착한 행동을 하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그때 가서 그 결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염없는 사랑을 보여주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지었을 때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체 모든 존재는 사랑과 자비라는 큰 바탕의 마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본래적인 모습이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무한한 사랑이라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는 그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 바탕인 바다는 언제나 하나의 전체입니다. 당신도 나도 본래의 이 바다라는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나왔습니다. 너와 나라는 구별,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라는 분별, 사랑받을 만한 존재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차별 없이 그저 순수하고 따뜻한 보살핌과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 본연의 본래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을 향한 자비심과 사랑이 내면의 중심을 잡게 되겠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그큰 사랑과 자비심으로 인해서 저절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본래 사랑뿐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곧 내가 나를 깨닫는 일입니다. 온 우주 전체가 나라면,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나와 세계는 연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서 내가 있고, 태양이 있어서 내가 있으며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리는데 완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도움 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완전히 연결된 하나임의 세계입니다. 나의 작은 베품과 나눔 하나가 곧이 우주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 주고, 사람은 호흡으로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사랑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 자체가 곧 완벽한 사랑의 현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이 우주와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인연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나인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꽃피우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